때는 2세기 말. 한왕조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중국 대륙은 군웅알과의 전란의 세상을 맞이한다. 스스로 패도를 걷는 사람, 대의를 이루려는 사람, 믿는 자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 많은 영웅 후궐이 난세의 이름을 남기고 그리고 사라져갔다. 황충, 자는 한승, 남양군 사람. 처음엔 유표를 받들어 장사를 지키고 유표 사후는 한현의 시중을 든다. 무예에 능숙하고 궁술의 명인이었지만 만년에 간신히 이름을 알릴 기회를 얻었다. 유비가 형주 남부를 평정한 것을 계기로 유비에게 귀순한다. 예순을 넘어 간신히 생애의 주군을 얻은 황충은 노령이지만 싸움터에서는 항상 맨 앞에서 달려 눈부신 활약을 보였다. 건한 24년, 촉위의 한중 쟁탈전이 시작된다. 유비의 명을 받아 정군산으로 진격한 황충은 먼저 한중을 공략해 수비하고 있던 위의 명장 하후연과 대진했다. 산상에 진을 편 황충 부대는 기회를 엿본 후 일제히 달려내려가 적의 본진을 급습한다. 의기 충만한 황충군은 적을 압도하고 결국 하후연을 물리쳐 촉군의 승리를 가져왔다. 한중왕이 된 유비는 황충의 공적을 칭해 관우 등과 견주어 오호대장의 한 사람으로 명한다. 이윽고 유비는 세상을 떠났지만 이내 세상을 목표로 한 유비의 꿈을 가슴에 두고 황충은 계속 싸웠다. 촉한의 천하를 지켜본 황충은 젊은 세대에게 뒷일을 부탁하고 은퇴한다. 그 무용으로 강후의 시호를 받은 황충의 이름은 후에 늙어서 더욱더 번성한 사람을 가리키는 통칭이 됐다. 이 전기는 후세까지 구전되어 유구한 시간을 경과한 지금까지도 그 화려한 궤적을 남기고 있다.